맞습니다. 자, 근데 슈가 형도 LA 그쵸, 아, 슈가 형도 LA 찍었죠. 슈가 형이 먼저 찍었을걸? 저 4시간 반 타고 가서 찍었습니다. 예? 차 아, 4시간 반. 어디가 서 찍었어요? 아, 우리 콘서트 끝나고. 우리 콘서트 끝나고. 오! 뭐야, 레드야? 우리 콘서트 끝나고. 오! 뭐야, 레드야? 레스베스트 주황색이었죠. 어, 용이! 아, 이게 다들 컨셉이 다 다르다. 이 세트가 되게 멋있다. 신발 세트 아니야. 저기가 곡성 탈출 찍은 데래. 곡성 탈출? 되게 잘, 되게 좋은데? 아, 진짜. 아, 진짜 세더라. 나 막 끌려다녔어. 약간 스포츠 브랜드 같아. 약간 캠핑 느낌이가. 아, 근데 캠핑을 저렇게 멋있게 한다고? 캠핑할 때 이제 헤어밴드하고 캠핑하는 사람 드물죠. 형! 주먹! 형 이때 한잔 했나? 그래서 형 한잔 했으니까 저런 표정 나온다. 아니 얘 맨정신에 요즘 저런 표정... 아니 해달라 했어. 아 그래? 잠깐만요. 실제로 캠핑도 하고 온 거예요? 아, 저기서 원래 자고 올라 그랬는데 다음날부터 일정이 있어가지고 바로 왔는데 저기서 지금 고기 구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진짜 4시간 반 와... 4시간 반. 사실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. 날씨 좋았죠. 근데 잘 어울린다. 차도 리얼이잖아. 딱딱 윤기왕 같다. 있던데. 너무 멋있는데? 다 너무 다르다. 저게 다 다르다. 다 다르다? 이번에 제 화보를 소개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보여주시죠. 오! 태형이 뭐 하고 싶었는지 알겠다. 태형이 1920년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. 저는 되게 중세시대를 표현했어요. 약간 르네상스? 저 어디야? 여기가 고성인가? 하여튼 뭐 아, 한국이야? 네, 한국이에요? 네, 승마장이에요. 와, 뒤에 한국이야. 뒤에 대박. 건물도 되게 외국 같은데. 야, 여기 벨기에 아니야? 아, 이게 사람에 따라 이게 그 위치도 달라 보이는구나. 아, 말을 탔어. 아, 이거 좋아하겠다. 와, 야, 좋다. 얘네 실제로 어디야? 저 아는 게 간지야. 와, 진짜 잘 생겼다 근데. 아니 영화 보면은 그 좀 중세 시대 영화 보면 저런 컨셉 많이 나오잖아. 진짜 잘 생겼다. 영화 보면은 그 좀 중세 시대 영화. 야씨 그림이다 그림. 야 세계미남 1위 아니냐? 브리티시 느낌을 되게 많이 살리려고 해서 그거를 많이. 요즘 태형이. 아 태형이는 말 타는 그 예전에 했었지. 네, 했었어요. 그래서 말 탈 줄 알고. 오랜만에 말 타보니까 어땠어요? 저 승마를 되게 좀 재밌어가지고. 요즘 취미로 말이 한대 승마. 네 그래서. 와 근데 뭐, 진짜 잘생겼다. 뭐 영상 자료가 있다고요? 영상 자료? 잘 어울려. 도구닥. 뭔가 잘 들어? 말? 네, 말 진짜 엄청 크고 훈련 받은 애들 아닐까? 네, 제가 죽을 뻔했어요. 뭔가 저 모습을 보니까 태형이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싶네요 또. 뭐라고요? 약간 베르간 알로모시. 프랑스 이름 같은데. 지금 모르가나랑 섞인 것 같은데. 베르가나 아로모시. 베르가나 아로모시. 베르가나 아로모시. 이탈리아 말. 자, 나갑시다. 태희가 또 들판에서 또 촬영을 했는데 네. 또 이어서 바로 이분이 나옵니다. 쥐! 쥐! 나 사진 봤어 나는. 나 봤어 이거. 뭐야 존이 데뷔야 뭐야. 캐리비안 일정이잖아. 컨셉츄얼하게 저도 찍으려 했는데. 존이 데뷔인데 존이 데뷔? 아 바다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바다에 컨셉이 몇 개 없잖아요. 네, 해적이랑 그리고 이제 낚시꾼. 야 근데 이거지. 나지. 아니 멋있지 않냐? 뭔가 느낌이 달라. 그러니까 힙하지 않냐? 뻔하지 않아. 아니 근데 우리가 낚시배라고 너무 인식을 하고 있어요.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제가 해군들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배에서 있죠. 생활을 한다 하더라고. 진정성이네. 네. 이거 할 때 슈퍼참치 만들었어. 아 이거 할 때구나. 이때 만든 거야. 제일 먼저 찍었잖아. 낚시하고 싶어서 같이 낚시할 사람 데려갔는데 이제 그럼 노래 만들겠습니다. 이래가지고 이제 슈퍼참치를. 참치. 이거. 야, 우리가 너무 낚싯배라고 생각해서 저 한국맘이다 그럼 한국맘인 거지. 야 지영도 참 잘생겼다. 아주 뭐 잘생겼죠. 다들 멋있게 잘 찍었는데. 아 이거 왜 마지막에 잡혀? 진영의 영원히 느껴집니다. 아니야. 나 그 호비 형이 보내준 곤잘레스 그. 레골라스. 레골라스. 아 너 레골라스 컨셉이야. 곤잘레스랑 레골라스 너무 차이 나지 않냐? 비슷하잖아. 라스잖아 같은. 네 라스베가. 자 이제 제이홉. 안 나왔죠. 제이홉이 이런 거에 또 열정적이거든. BTS의 유일한 셀럽. 연예인. 제이홉 보여주세요. 야 돌? 야 무슨 작품 같은데? 아 이게 뭐야? 야 레골라스네. 와 이거 멋있다 형. 저는 이제 작가님을 좀 되게 컨택을 했고요. 작가님의 초점을 좀 드리고. 야, 저 돌은 뭐야? 야, 돌 뭐야? 저 돌은 어떻게 띄웠어? 저 다 실이에요. 실로 묶어놓은 거예요. 와, 리얼이야? 네.
와 대박. 혹시... 형 눈물 떨어뜨리는 거 했어요? 눈물 떨어뜨리는 것도 했고. 와 멋있다. 이거 되게 그 홍보 앨범. 아 호빈은 진짜 화보 찍었네. 네. 제이 호빈 이런 거에 진심이라니까.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뭔가 와, 불. 뭐 전에 그동안 막 스트릿하고 되게 맞아. 되게 많이 댄싱 밝고 뭐. 긍정적이고 아,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. 그걸 벗어나고 싶었어요 일단. 아, 그래서 좀 새롭게 시도를 많이 해봤고. 야 다들 그냥 지대로다. 형의 그 앨범과 좀 약간 좀 결도 비슷하고 그렇네요. 맞아요. 약간 러시보이시 왔네. 아 이거 저 붙인 거야? 야 뭐야 페가소스야 뭐야? 야 붙이면 저렇게 돼? 되더라고요. 신기하다. 나 네. 붙여봐야겠다. 신기하다.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안 길어서 나 붙여봐야겠어. 나도. 저건 피스 아니에요? 피스. 아 근데 자연스럽다. 나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. 이게 제일. 멋있다.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 기나보였던 제이홉 사연 봤습니다. 와 재밌네요. 아 마지막에 이유가 있네. 제 파트야. 아, 진짜 파격적이었다. 예, 여러분 단체 화보에서부터 개인 화보까지 총 8개의 화보를 모두 모아봤는데 여러분 우리 7명에서 8개의 화보를 만들어 냈습니다. 박수. 아 근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또 저희가 또 스킬 제작을 했다 보니까 감회가 좀 남다르긴 하네요. 이번 프로젝트 다들 어떠셨나요, 여러분들? 재밌는 경험이었어요. 뭔가 멤버들마다 각자 컨셉도 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신박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뭔가 화보를 보여준 부분이 아니었나. 맞아요. 네. 저희가 화보를 찍을 때 컨셉추얼한 걸 많이 시도를 안 해봤던 그러니까요. 것도 있고 네.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개인의 그런 것들을 좀 그쵸. 이번에 좀 다 판을 풀지 않았나 싶어요.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사진으로 담아서 이제 보여드린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. 또 다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서 맞아요. 만족스럽습니다. 되게. 이야 너무 재밌네요. 네. 영상이 공개될 쯤이면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그 화보를 못 보셨을 텐데 저희의 진심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모두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. 아미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예쁘게 봐주세요! 역시 할 줄 알았어. 나도 괜찮아.